2023년 여름. 도심 곳곳에서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 실탄을 장착한 총기까지 470여 건에 달하는 살인 예고글 때문입니다. 도망가, 도망가!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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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칼 들어줘, 칼! 칼부리, 칼부리, 칼부리 쫓아! 버리세요. 칼 아무 상관 없어요. 칼 버려! 칼부림 사건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칼 어디 있어요? 옆 박스에 있어요, 박스에. 아직 들고 갈 줄 알았습니다. 흉기를 든 이들이 공공장소에 출몰했습니다. 지하철 탈 때마다 무섭다고 얘기하거나 약간 손을 되게 붙이더라고요. 아... 뭘 들고 있는지. 뭘 들고 있는지. 무방비 티츠로 가는 동영상을 열두 번으로 하셨어요.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냐. 아무리 조심하고 누군가가 사람이 많다 해도 내가 다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잖아요.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도 연이어 발생.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일이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이어지면서 범죄에 묻지마라는 건 없습니다. 물어야죠. 왜, 어떻게, 누가, 무엇을 물어야 합니다. 이유 없는 범죄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그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공포가 지금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길 위의 살인자들.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를 닥치는 대로 공격하는 흉악한 사건 소식에 나도 혹은 내 가족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보통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이상동기 범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특히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무차별 범죄가 일어나면 대책은 각자 도생뿐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불안은 잦아들지 않습니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유독 많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누가 왜 저지르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쉽지 않은 문제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비리수첩 제작진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백발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인터뷰를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식사하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평소보다는 조금 빠른 시간이에요. 오늘은 조금 그 식사를 좀 빨리 하자고. 아, 그래요. 좋아요. 응, 갑시다. 5시 한 45분에 집사람하고 혼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지고 혼자 그 넓은 인도로 혼자 걸어갔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던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인도가 다른 데보다 넓습니다. 9월 2일 날 스페인 가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갑자기 내 옆으로 모닝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인도에 무슨 모닝이지? 갑자기 차 한 대가 인도 위로 들어서더니 속도를 높였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는 차를 피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튕겼어요, 튕겨. 저도 튕겨가지고 그래 누워가지고 뭐 모닝이지? 집사람. 보니까 집사람이 코에서 피가 흐르고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저거 자기야 정신 차려봐라 정신 차려.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치면서도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150여 미터를 달리는 동안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비명 소리 듣고 네. 나가가지고 뛰어나가셨어요? 네. 갔더니 이제 네 분이 누워 계셔가지고 그 남학생 하나 여자분 아줌마 한 분이 누워 계셨거든요. 오늘 우리나라 사람이 치고 냈다 금방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나가봤더니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뭐 너무 심하게 다쳐있는 상태인데. 상태가 가장 심각했던 피해자는 제일 먼저 사고를 당한 김 씨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완전히 의식이 없어졌어요. 완전 의식이 전혀 없으셔가지고 아버님들 막도 안타래다 도와달라고 했지. 8월 3일 분당 서현역 앞 고가도로 위에서 벌어진 공포의 살인질주. 서현역 앞에서 차를 세운 범인은 곧장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화점과 지하철역이 연결된 이곳은 퇴근 시간까지 겹쳐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범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는 눈앞의 사람들을 향해 닥치는 대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또 내려와서 남성분 한 분하고 저희 보안직원하고 해서 흉기난동으로 부상을 입히고 그리고 흉기를 떨어뜨려서 흉기가 여기까지 밀려난 상황이었고 당시 범인이 갖고 있던 흉기는 두 개였습니다. 범인이 보안직원을 공격하던 중 칼 하나를 떨어뜨린 겁니다. 이 정도 되는 과도로 보이고요. 실제로 흉기를 사용하고 했던 거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 정도 되는 게 좀 더 큰 거예요. 좀 더 큰 거였던 거죠. 역 안에서만 9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1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순식간에 안 그냥 평화를 따라 그냥 그렇게 된 거니까. 짧은 시간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한 범인은 칼을 든 채로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인근 횡단보도까지 걸어간 그는 잠시 후 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화단에 버렸습니다. 곧바로 신고를 받고 쫓아온 경찰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또 끔찍한 흉기 난동 사건이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한 남성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현역에서 벌어진 무차별 범죄의 피의자는 22살 최원종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맞춰! 언제 모른 결심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 최 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최 씨가 차로 덮친 인도에서 산책 중이었던 이희남 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 웃는 모습, 그 생일 잔치 한다고 울고 내 가슴에는 한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내가 밥이라도 먹었으면 내가 밥도 못 먹고 내가 얼마나 내 가슴에 지금 한이 된 줄 아십니까 지금? 구속을 앞두고 최 씨가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상자를 4명이나 발생했는데 죄책감 느끼시나요? 지금 정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사망한 피해자분들께 애도의 말씀드리고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은 지출 의향 있다고 하셨는데 네. 구치소 가서 쓸 계획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이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가해자의 변명에 유족들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완전 저는 바보 되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반성문 쓰겠다. 사람 살인하고 난 다음에 반성문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 반성문 하나 쓰면은 돌아가신 분이 살아납니까?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테러입니다. 이거는. 그는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인 걸까? 서현역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최 씨.
그의 접견 대화록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최 씨가 8월 3일을 기해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부러 택한 것입니다. 퇴근 시간에 사람이 많으니까요. 평상시 이쪽이 사람이 많은 것도 알았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좀 더 범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최대한 많이 사상을 내고 싶었습니다. 살인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서현역 주변 CCTV를 확인해 보니 범행 직전 최 씨가 역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돌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사전에 한 40몇 분부터 해서 좀 계획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네차가 돌아다니는 걸 봤기 때문에. 네. 사건 당일날 몇 바퀴를 돌았다는 거죠. 그는 왜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을까? 우발적이긴 하지만 인도에 사람이 보이길래 의도적으로 핸들을 꺾은 것은 맞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스토커라 생각했어요. 스토킹을 안 저지른 사람도 있지만 그중에 다수가 저를 스토킹했다고 생각했어요.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최 씨가 평소 방사선과 전파 무기를 검색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담당 형사과장입니다. 이 사건 범행을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니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생각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 씨는 피해망상 증세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본인은 뭐 감시당하고 공격당하고 내가 이렇게 사느니 이런 커다란 일을 저지르고 이 조직이 얼마나 나쁜지를 세상에 알리겠다 이런 피해망상에 빠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 피해망상을 너무나 현실로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한 거죠. 피해망상은 사실이 아닌데도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괴롭히며 해칠 거라고 믿는 증상입니다. 피해망상은 조현병과 같은 중증 정신질환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최 씨의 학창 시절 지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조용한 학생이었어갖고 얘가 이제 말이 많은 친구도 아니고 얘랑 이렇게 친하게 지낸 애도 없다 보니까 입학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자퇴했다는 사람이 있어갖고 네. 누구지 했는데 그게 최원종이더라고요. 최 씨를 기억하는 이들은 중학교 때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막 폭력적이거나 언행을 거칠게 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뭐 정신적인 질환이나 이런 게 느껴진 거는 없었어요, 중학교 때. 그런데 20살 무렵 최 씨를 다시 봤을 땐 어딘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 되고 나서 헬스장에서 마주쳤었거든요. 제가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잖아요. 그래서 은정아 오랜만이야. 뭐 은정아 안녕 이렇게 했는데 그래 하고서 약간 어눌하게 그래 이러고 뭔가 저를 약간 피하고 싶은 그런. 경찰은 최 씨가 20살 당시 조현성 인격장애를 진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만 해도 피해망상은 없던 걸로 보입니다. 본인은 성인이 된 이후에 치료를 본인이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해서 받지 않은 걸로 그렇게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본인 치료 받을 당시에 이제 치료를 받아도 본인이 나아지는 게 없다. 2020년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는 사이 피해망상이 나타났고 증상이 점점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태만으로 조현병이 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나머지 성격적인 문제, 또 공격성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요인은 없었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게 된 또 다른 배경은 없었을까? 최 씨는 범행을 저질렀던 지하철역에서 차로 불과 2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주민이니까 서로 기본적인 인사. 안녕하세요 하고 뭐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정도지. 말썽이 없었기 때문에 조용히 지냈기 때문에 엄마는 안동네 사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아들만이 왔다 아들만 있어요. 최 씨가 살던 집입니다. 집안 살림은 단출했습니다.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최 씨. 경찰은 최 씨가 가족과의 충돌 때문에 따로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1년 이상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뭐 기본적인 약 관리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혼자 있으면서 그런 망상이나 이제 증상에 몰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악화되는 게 발견이 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증상이 악화된 것들이 사고로 이어질 확률은 높아진다고 봅니다. 최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가까운 곳에 그의 가족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최 씨의 상태가 언제부터 악화했는지 가족은 알고 있었을까? 최 씨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치료를 강제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공백 상태에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래치료 지원 제도라고 불리는 건데 이거를 서구에서도 처음에는 외래치료 명령제라고 불렀습니다. 자타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에 한해서 이제 꼭 치료를 받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이제 법원이나 국가가 개입하는 거거든요. 최소한 어떤 상태인지 분류는 돼야 되니까 진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법제도가 공백입니다. 우리나라는 외래치료 명령제가 자타의 위험을 행동을 해서 입원한 사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중단한 이후 방치된 채 지내던 최 씨. 그가 몰두한 건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최 씨가 올린 글 가운데 종종 스토킹을 언급하거나 실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흉기 사진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홀로 피해망상을 키우던 그는 결국 8월 3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최 씨에 대한 처벌 수준은 어떨까? 최원종은 피해망상이 상당히 심한 경우로 보여서 심신미약을 인정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할 가능성도 상당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의의 자체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동일하게 처벌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제정된 법안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분들의 반발이 매우 심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멈춘 사고 현장에는 무고한 피해자의 희생과 가족의 절망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봉국사 갔던 때 제가 이 연꽃이 좋다 해가지고 제가 하나 찍어준 겁니다. 무심코 찍은 이 모습이 아내의 마지막 사진이 됐습니다. 너무 착한 사람, 너무 허무하게 보냈습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서현역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의 경우 피해망상 때문에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범죄자 가운데 정신장애 범죄자는 0.7%에 불과할 정도로 적습니다. 하지만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 다른데요. 2003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적시한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 가운데 약 32%가 정신장애 또는 조현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질환이 아닌 나머지 절반이 훨씬 넘는 가해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최 씨 사건이 있기 2주 전에 발생한 무차별 범죄의 피의자 조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역시 피해망상과 같은 정신질환을 주장합니다. 이런 그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신림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조선. 왜 그러십니까?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스토킹 묻지마 살인 검색하신 거 맞나요? 지난 7월 21일 오후 2시 무렵 112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과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대교심 울립니다. 지금 칼 부림 났어요, 지금.
지금 카이드가 지금 그냥 묻지마 살인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신림동 먹자골목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안영진 씨. 가게 문 밖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뭐 칼지고 다닌다. 예. 뭐 찔렸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막 뭐 하길래 나와서 처음에는 저는 이제 몰랐으니까. 네. 누군지도 몰랐고 그냥 네. 뭐 칼을 들고 막 다니는 걸 보이길래 그래서 이제 경찰에도 신고했죠. 누가 칼 들고 다닐 거라 생각을 해요, 사람이. 처음에는 단순한 주먹 싸움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내가 붙었어, 술 먹었나 왜 이래? 그랬단 말이야. 소리를 막 질르니까. 아이고 조용히 시켜야지 나갔는데. 조 씨가 범행을 시작한 곳은 신림역 먹자골목 입구. 바로 이곳에서 20대 남성을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날카로운 흉기로 연달아 3명을 더 공격했습니다. 피의자 조선. 그는 2분여 동안 110m 거리를 뛰어다니며 무차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조 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긴급 상황을 의미하는 코드 제로가 발령돼 인근 지구대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네 번째 피해자를 공격한 직후 조 씨는 태연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빨리 버리세요. 빨리 버리세요. 빨리 버리세요. 빨리 버려요. 빨리 버리세요. 빨리 버려요. 빨리 버려요. 경찰이 다가오자 조 씨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해? 여태까지 잘못하기 싫었는데 열심히 살아야 잘 되더라고. 다 똑같아서 죽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범행은 왜 저지른 겁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힘든 거하고 살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죄송합니다. 현장 경험이 많은 경찰에게도 조 씨는 다른 범죄자와 상당히 달랐다고 합니다. 뒤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뒤로 만세를 하면서 저희의 체포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수갑 차는 거를 그냥 반항을 한 거죠.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었던 건 검거 직전 범인이 보여준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은 굉장히 순한상이었습니다. 순한상이었는데 체념한 듯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웃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직후 그가 미소를 지은 겁니다. 그 모습은 범죄 심리 전문가에게도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 제일 그 기존의 살인 사건하고 다르다는 건 마지막 순간에 그냥 계단에 앉아서 정신 놓고서는 그러고선 쉬고 있는 장면이 저는 그 장면은 도대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장면을. 2016년부터 최근까지 조 씨와 알고 지낸 사람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때가 6월쯤이었어요. 6월. 무척 사기꾼 새끼 있잖아. 사기꾼 개. 형한테 사기치는 새끼. 내가 죽여줄게. 이러는 거예요. 도려내주겠다고. 깜짝 놀랐죠. 뭔가 살기가 돋았어요. 신림역 사건 3일 전엔 더 수상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 누굴 때려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갈 것 같다고. 그래서 1, 2년 동안 못 볼 거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마지막에 될 것 같은데 얘 지금 의미심장하잖아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만 막상 경찰 앞에서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자님들 앞에서나 대외적인 이미지 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뭐 불행해서 그랬습니다. 뭐 하려고 그랬는데 다 안 됐습니다. 정작 조사받을 때는 늘 진술 번복하고 책임강경 요소만 주장하고 음주했다, 마약했다. 거짓말들이 저희 어떤 음주 측정이나 그리고 마약 검사 결과에서 깨지고 나니까 그런 그 객관적인 자료들로 깨지고 나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시인을 하고. 조 씨는 자신의 범행에 참고 삼아 이른바 홍콩 묻지마 범죄를 미리 알아보거나
정신병원 입원 등 심신미약을 주장할 만한 내용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범행 당일 전날에 휴대폰 초기화 그리고 컴퓨터 본체를 망치로 부숴서 손괴했고요. 그래서 뭐 검색 자료 그런 거에 포렌식에서도 복구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파손을 했거든요. 사건 당일 신림역으로 가기 전 들른 가게에서 흉기를 훔친 조선. 이때 엉뚱하게도 조미료를 함께 구매했습니다. 흉기를 훔친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의심됩니다. 가게에서 나온 뒤 택시를 탄 조 씨는 곧장 신림역으로 향했습니다. 조 씨의 주장처럼 그 역시 피해망상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걸까? 법영상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건 묻지마 살인 같은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칼을 들고 그냥 부채질로 찔리면서 계속 손에 쥐고 있어요. 이 사건 속에 조선을 보게 되면은 칼을 사람을 살해한 후에 사람을 가격한 후에 뒤로 숨겨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를 찾아다녀요. 그 피해자가 앞에 맞닥뜨릴 때 다시 칼을 꺼내. 흉기를 등 뒤에 감추고 있다가 목표와 가까워졌을 때 칼을 꺼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칼을 거꾸로 해서 왼손으로 잡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 피해자가 나타나면은 다시 들어서 빼서 찔러요. 마치 칼을 뽑듯이. 네. 그럼 뭐 검투사가 칼집에서 칼 꺼내듯이. 왼손으로 쥐고 있던 흉기를 피해자를 공격할 땐 오른손으로 옮깁니다. 마치 칼집에서 칼을 꺼내는 듯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입니다. 마구잡이로 찔러지는 않아요. 영상을 보니까. 글소만 찔러요. 목, 얼굴 조금만. 앞에 인간들은 게임하듯이 즐겼잖아요. 즐기듯이 사람을 죽여.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손으로 왼손으로 칼을 집에 넣는 것처럼 잡는 것, 뒤로 숨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의식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의식이. 계획적으로 사람을 최대한 많이 살해하겠다. 이런 이제 범죄의 본질은 보통 사람들한테 해코지하는 게 목표인 범죄인 거예요. 내가 남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내가 한번 나중에 잘 살아보겠다. 이런 식의 도구적인 형태의 살인사건들이 아니고 그냥 이 살인사건이 목적인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게. 아마 틀림없이 극도로 반사회적인 사람일 거다. 취재 도중 조 씨의 과거를 아는 이를 만났습니다. 같은 중학교를 다녔다는 최 씨였습니다. 그냥 소위 말하는 일진이었죠. 네. 누가 떡 건들면은 공격성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매일 밤 변신 될 때까지 때렸던 것 같아요. 거의 이게 딱 봐도 이제 안 때려도 되는데 너무 심할 정도라고 생각, 그러니까 피도 많이 나고. 조 씨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오늘 싸웠어요. 그 남편에서 또 내일 싸우고. 이겨도 계속. 아, 이겨도요? 응, 굴복할 때까지. 양심이 없다. 왜냐면 사람을 때리는데 미안함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 보였고. 조 씨는 1년 7개월 동안 소년원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 폭행. 뭐 절도, 뭐 폭행, 뭐 절도 뭐 이런 거예요. 식판으로, 소년원에서 식판으로 이 사람 때리고 찍고. 소년 안에서요? 응. 갔다 와서는 뭐 좀 교화가 되거나 반성을 하는 건 없었어요? 그쵸, 똑같았어요. 2010년 성인이 된 직후에도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에 칼부림 사건을 저지른 바로 그 골목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조 씨는 술병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해까지 입혔습니다. 당시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소년사법 시스템 내에서 그의 반사회성, 공격성, 분노 충분히 감지와 측정이 가능했던 그런 소년 범죄자였죠. 그에 대해서 그 문제를 찾아내서 치료하거나 교육하거나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준법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었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지난해 말 조 씨는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지냈습니다. 한 인력사무소에서 조 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냥 일용직 해보니 되지. 그냥 뭐 청소하고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저 박스 옮기세요 그럼 박스 옮기고 뭐 아니면 여기 뭐 그냥 빗자루 질하세요 빗자루 질하고 뭐 그런 일 하고 잡일이야. 그래서 잡부거든. 잡부. 처음엔 열심히 하는가 싶었지만 곧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일은 정말 차질 없이 같은 현장 가능하냐고 해서 가능하다고 하더니 네. 하루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몇 번 나온다고 하다가 약속 안 지키고 안 나오고 막 그랬어요. 예. 현장 동료들 역시 조 씨가 성실하지 못했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엄청 쉬운 일에 걸렸는데도 그거에 대해 엄청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뭐 하기 싫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이렇게 하면은 뭐 더 남는 게 있냐. 어차피 돈 똑같이 받는데. 그나마 받은 일당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일 마치면 그런데 자주 간다고 얘기했었어요. 술 먹고 노래 부르는데 있잖아요. 그냥 노래방인데 어제 불러서 그냥. 가면 한 번 가면은 보통 얼마를 써요? 그 정도 쓰죠? 네. 일당이 어떻게 되는데요? 원래 저 15만 원이에요. 근데 소급비 떼고 13만 원 정도 받아요. 대충. 그러니까 지가 지 말대로 진짜 노래방 그 다니면은 다 쓰는 거죠. 뭐. 12월 말 건설 일용직마저 그만둔 조 씨는 신림역 사건 전까지 무직 상태였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도 어렵고 애인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직장 생활에도 편입되기가 어렵고 그 모든 게 이제 그 사람에게는 뭐 전과력과 함께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자리 잡았을 거고 문제는 이제 적대감이 문제인 거죠. 세상을 향한 적대감. 너희는 왜 잘 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선이란 사람은 제일 그 분풀이 대상을 그 찾았을 거예요. 조 씨 범행의 특징은 피해자가 모두 젊은 남성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분풀이 대상으로 또래 남성을 노린 셈입니다. 남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뭐 열등감이 있었다. 보통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데 좀 말도 안 되는 예, 진술을 해서 저희도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또래 남성에 비해서 본인이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 그냥 뭐 남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본인은 불행한 것 같다. 뭐 그런 진술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상 동기 범죄로 몸살을 앓았던 일본. 일본에서는 거리의 악마라는 뜻으로 도리마라고 부릅니다. 2008년 도쿄의 번화가 아키하바라에서 벌어진 대규모 살상 사건. 2019년 등교하던 초등학생들을 살해한 가와사키 흉기난동 사건. 2021년 헬로윈 대위에 조커 복장의 남자가 지하철에 불을 지른 게이오선 방화 사건. 리쇼대학교 고미야 교수는 최근 일본에서 도리마 범죄가 테러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僕はですね、自爆テロ型犯罪って呼んでます。 自爆 테러 型 犯罪 まず捕まってもいい場合によっては死んでもいいということですね。でどこでもいいわけではなくて特定の場所を選ぶ。でどういう場所を選ぶかというとそれは幸せのシンボルです。ってことは自分は幸せでは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행복의 상징을 의미하는 곳을 테러 장소로 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これは不公平感って呼んでます。自分だけが不公平であると、公平な社会から取り残されてると、場合によっては排除されてる、阻害されてるってことなんですね。なので格差が問題じゃなくて格差あるというふうに信じている、つまりこの意識ですね、不公平感、これが犯罪へ犯罪へと走らせてるんです。 검거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이상 동기 범죄자. 이들의 폭주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될 만드느라고. 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신림역 사건의 피의자 조선은 세상을 향한 왜곡된 분노로
자신과 상관없는 피해자에게 화풀이하듯 공격하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죄책감이라고는 없는 반사회성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상동기 범죄라는 점은 같지만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채 피해망상으로 다수를 공격한 최원종과는 동기가 다릅니다. 3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무차별 범죄는 있었습니다. 이들을 미리 분석하고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조선 최원종 역시 막을 기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훔친 프라이드 승용차를 몰고 눈을 감은 채 천여 명이 놀고 있는 여의도 광장을 향해 불특정 다수를 노린 이상동기 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 뒤 서울 강남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피하는 투숙자들에게 흉기. 여의도 한복판에서 일어난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은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칭 말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단 한 번도 묻지마 범죄에 대한 특징을 누구도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행동의 특성을 제대로 생애사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하고 그 특징들을 추려야 이런 사람들이 아 묻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르는구나.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범죄만큼이나 국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아요. 최근 연달아 일어난 두 건의 무차별 범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 씨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 약 8개월 동안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했습니다. 거의 밖에 나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처 뭐 편의점을 가든가 이런 외에는 동네 주변을 돌거나 뭐 지인을 새벽 시간에 이제 만나고 잠깐 만나고 한 20분 정도 만나는 사실 외에는 거의 뭐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최 씨는 최소 1년 이상 아파트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거의 맺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 씨의 접견 대화록에서도 그의 고립된 생활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일정 시간 동안 사회적 고립 생활을 한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제 묻지마 범죄자들이 보이는 이런 사회적 고립, 그 안에서 이제 극단화되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고라 생각을 했을 때 그것들이 정화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극단화되고 이것이 어떤 일종의 사회적 분노까지도 이루게 되는 그 과정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이상동기 범죄자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 고립을 보인 경우가 약 71%에 이릅니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이 있거나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사소한 사건을 계기로도 무차별 살인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치아웃이라고 그러죠. 그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는 거죠.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배제되어 있는 고립자들이 어디에 있고 얼마나 있는가를 조사를 해서 그들에게 방문을 하기도 하고 연락을 취하기도 하고 제안을 하기도 하고 권유를 하기도 하고. 서현역 사건의 피의자 최 씨, 그의 위험 신호를 알아챌 기회는 사실 있었습니다. 최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고 신림역 사건을 언급했으며 구매한 흉기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그 글을 본 한 이용자가 최 씨를 조사해달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서로 민원이 이관됐지만 사건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민원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인지 누군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민원을 가지고 저희가 이게 무슨 살인 예고라는 거는 뭐 0.1%도 관련성을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민원인 거죠. 살인 예고글이라는 얘기 그런 짐작을 전혀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방문을 하든 아니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든 그렇게 우리가 안내를 한 거죠. 8월 3일 날. 추가 조사 예정이었던 그날은 공교롭게도 서현역 사건이 발생한 당일이었습니다. 요새는 정신질환자들도 다 SNS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이 올라왔을 때 일단은 수사를 하고 그리고는 정신질환의 기인한 이런 그냥 공포성
그런 이제 글인지 최원종이라는 사람이 서현역에 뛰쳐나가서 사람들을 공격하기 전에 입원을 시킬 수도 있었겠죠. 3일을 일단은 응급 입원을 시킬 수 있었을 테니까. 서현역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살인 예고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실제 범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고지해드릴게요. 서현 씨 맞죠? 네. 알죠, 알죠. 사용하시죠. 서현역 관련. 네. 그 사건 관련 영상. 동영상 보고 거기서 그 댓글 남기셨어요. 아, 자신이 이제 이렇게 불행한 데 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화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분노 표출을 했다고 합니다. 유사한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렸었었고 또 실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또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또 발부가 되었습니다. 살인 예고 후 범인이 직접 흉기를 들고 현장에 나타난 일도 있습니다. 들고 다녔어요? 아니,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 협박글 올린 사람들이 뭐 미성년자의 장난글인지 아니면 진짜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흉기를 들고 문 바깥으로 뛰어나올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경찰이 일단 면담을 해보면은 면담을 하면서 그 사람이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정신과 전문의한테 감정 촉탁을 하면 되는 거죠. 2019년 4월 새벽 시간을 틈타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웃 주민 5명을 살해한 안인득. 그는 조현병 환자였지만 치료를 중단한 채 고립된 생활을 하다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각종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초기 발병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거부 중단하지 않도록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집중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최 씨가 나타났습니다. 안인득처럼 최 씨 역시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며 피해망상을 키웠습니다.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치료가 중단된 이들도 관리하겠다는 체계는 여전히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분당구 관할이니까 한번 이쪽으로 와본 것 같아요. 아, 근데 저희가 맞아요. 분당구 회원분은 이제 저희가 등록회 원분을 관리를 하는 건 맞는데 제가 관리를 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없이 저희가 먼저 찾아갈 수는 없거든요. 아, 네. 수많은 대책 가운데 제대로 실현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죽음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가 터지면 잠시 막 보도되다가 실제로는 시스템 개선으로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또 그냥 사그라든다면 저는 조만간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나. 서현역 사건 이후 세상은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빈 씨의 가족은 8월 3일 그 날짜에 멈춰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게 얼마 안 됐을 때가 며칠 전이거든요. 이 사진을 제가 제일 예뻐해요. 엄마 아빠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 올해 원하던 대학에 입학하고 이제 인생의 꽃을 피워가던 딸이 8월 3일 그날 이후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느라 오가던 서현역 인도에서 사고를 당한 지 벌써 20일. 아빠에게 보물 1호였던 아이였습니다. 다른 데는 다 이상이 없는데 뇌가 좀 문제다. 그 뇌를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수술을 아예 못했다는 거야. 수술도 못하고 입원실에 내놓았다고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무너지고 여기서 끝나는 건가. 딸을 볼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단 10분. 아버지는 오늘도 병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혜빈 씨 가족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원망을 넘어서 분노도 생기고요. 악도 바치고요. 그러면 몇 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으면 예방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하나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2의 3의 혜빈이 같은 사람이 나올 텐데 그때 가서도 이렇게 할 것인가. 그래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계속 억울한 사람을 만들 것인가. 엄마는 딸과 함께 하고 싶은 것도 아직 전하지 못한 말도 많습니다. 혜빈이 밥도 좀 먹이고 싶고 혜빈이 좋아하는 디저트도 사다 먹이고 싶고요. 미안하다고 그 아픈 순간에 엄마 아빠 생각을 했을 텐데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미안하다고. 지난 여름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거리의 살인자들은 사회에서 격리됐지만 자신만의 공간에서 분노의 씨앗을 키우는 누군가가 또 있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대책을 보면 강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에 맞춘 가석방 없는 종신형부터 중증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나 치안 강화까지 마치 종합선물 세트 같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말뿐인 대책으로 그치지 않고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누가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일상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